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웨이닝 루신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목부터 보죠. 제목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바로 한국어와 영어라는 것입니다. 자, 한국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고 있는 바로 모국어고요. 영어라고 하는 건 지금부터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외국어겠죠. 자, 외국어로서의 영어를 공부할 때 그 출발점을 어디에서부터 하는가 매우 중요한 것일 텐데요. 샘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두 가지 언어가 가지는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물론 여러 가지 차이점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것입니다. 말의 순서겠죠. 우리가 말의 순서라고 하는 걸 두 글자로 줄여서 어순이라고 합니다. 즉 흔히 말하는 영어식 어순 감각. 이게 샘이 앞으로 강의하고자 하는 영어 공부의 핵심이니까 여기 집중해서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국어와 영어가 어떤 어순의 차이가 있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간단한 표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표를 보도록 하죠. 자, 표가 나왔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약간 파란 부분이 바로 한국어 영역입니다. 수많은 한국어 문장 중에 다소 생뚱맞은 문장 하나를 예로 드리겠습니다. 많이 아프겠죠? 자, 개가 소녀를 문다라는 문장입니다. 여기 보이는 SOV는요, 영어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S는 주어겠고요, O는 목적어, V는 바로 동사가 됩니다. 자, 지금부터 한국말의 어순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어랑 목적어의 위치를 바꿔보죠. 이렇게 말입니다. 자, 소년을 개가 문다라고 해서 순서가 바뀌었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말을 듣는 사람은 첫 번째 문장이건 두 번째 문장이건 의미 전달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세 번째 문장에선 동사를 맨 앞으로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자, 문다, 소년을, 개가 다소 듣는 느낌은 달라지겠지만 결국 전달하고자 하는 문장의 의미는 큰 문제가 없겠죠. 즉, 한국말은요, 어순이 바뀌어도 의미의 변화가 없는 언어입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영어는 과연 어떨까요? 자, 오른쪽 영어를 보도록 하죠. 영어의 기본적 어순은요, 주어 다음 동사니까 여기 나온 첫 번째 문장을 영어로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A dog bites a boy. 자, a dog bites a boy겠죠. 당연히 개가 문다, 소년을 이란 문장입니다. 자, 그렇다면 앞서 한국어에서 주어랑 목적어의 위치를 바꿨던 것처럼 영어도 주어랑 목적어의 위치를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A boy bites a dog. 자, 매우 엉뚱한 문장이 나왔죠. 첫 번째 문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끔 볼 수 있는 문장입니다만 두 번째 문장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 것 같습니다. 얼마나 아팠으면 이랬을까 싶네요. 자, 첫 번째 문장은 개가 문다, 소년을이지만 두 번째 문장은 소년이 문다, 개를이 됐습니다. 자,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영어에서 말이죠. 단어는 바뀌지 않고 단어의 위치만 바뀜으로써 전체적인 문장의 의미가 확확, 즉 180도로 바뀔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만큼 영어에서는요, 어순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문장 가가지고요, 앞서처럼 동사를 맨 앞으로 뽑아보죠. 이렇게 말입니다. Bite a boy, a dog. 자, 영어에서 문장의 맨 앞에 동사가 나오는 경우는요, 보통 의문문과 명령문이 있는데요. 지금 명령문으로 만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S를 뺀 거죠. 물어라, 소년과 개를. 사실 이건 잘못된 비문법적 문장이 되겠네요. 여하튼 중요한 건 이겁니다. 지금처럼 단어가 변하지 않고 단어의 위치만 바뀜으로써 의미가 굉장히 많이 바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영어는 어순이 바뀜에 따라 의미의 변화가 상당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국말은 왜 단어의 위치가 바뀌어도 의미의 변화가 없냐면 단어의 위치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고 따라다니는 놈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죠. 보이십니까? 바로 가, 을, 다 등의 주격조사, 목적격조사, 서술격조사입니다. 즉, 조사가 바뀌지 않는 한 의미의 변화는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조사가 바뀐다면 의미도 바뀌겠죠. 예를 들면 개가 소년을 문다가 아니라 개가 소년도 문다 라고 하면 몇 명 더 있는 겁니다. 안타까운 아이들이. 더 슬픈 예문 이런 거죠. 개도 소년을 문다. 소년 이거 어떡합니까? 큰일 났네요. 자, 지금처럼 한국어는 말입니다. 바로 뭐의 언어인가 하면 조사의 언어입니다. 즉 조사가 바뀜에 따라 의미가 바뀌는 언어겠죠. 하지만 영어라고 하는 건 말입니다.
한국어처럼 조사라는 게 없습니다. 한국어의 조사 개념을 넣고 싶다면 영어에선 바로 부사가 그 역할을 담당하죠. 핵심적인 건 말입니다. 지금 보시는 주어, 동사, 목적어처럼 말입니다. 기본적인 패턴, 즉 어순 감각, 영어는 어순의 언어다 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따라서 지금부터 영어 어순 감각을 공부하는 게 영어 공부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쯤에서 당연히 질문하셔야겠죠. 그러면 영어는 과연 어순이라고 하는 게 정해져 있을까요? 한국말은 기본적인 어순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만 이렇게 어순을 파괴한다고 해도 의미의 변화가 없다는 게 중요했죠. 하지만 영어는 어순이 파괴되면 의미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어순이 함부로 파괴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영어의 어순은 정해져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물론 도치구문이라고 해서 가끔씩 파괴된 형태도 있지만 그건 그렇게 파괴해서 강조하고 싶은 예외적인 경우고요. 보통 영어의 어순은 정해져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따라서 지금부터 그 영어의 어순을 공부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주어랑 동사겠죠. 자, 영어를 비롯한 전 세계 거의 모든 언어는 주어가 문장의 맨 앞에 나오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한국말은 동사가 지금처럼 바로 뒤에 오지 않고 가장 끝에 나오죠. 한국말은 그래서 말을 끝까지 들어보기 전에는요, 그 말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어저께 친구가 찾아와서 어머니가 아프시다면서 병원비를 구워달라고 나한테 하도 부탁을 해서 은행에 갔어. 돈을 찾으려고 했는데 없어서 못 구워줬어. 하면 못 구워준 거죠.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못 구워줬어 라는 걸 듣기 전까진 구워줬는지 못 구워줬는지 모르고 듣는 겁니다. 하지만 영어는 이렇지 않습니다. 영어는요, 일단 결론부터 말해주는 그런 패턴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되는 거죠. 나는 구워줬어. 뭐를? 돈을. 누구에게? 친구에게. 왜? 어머니가 아프셔서. 뭐 등등 기본적으로 질문과 답변의 패턴으로 영어식 어순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자세한 것은 앞으로 강의를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건 영어는 주어 다음에 뭐가 바로 나온다? 동사가 바로 나와서 이 주어가 뭘 한다, 뭘 했다, 뭘 할 것이다 라는 걸 먼저 밝혀줍니다. 자, 여기에서 바로 문장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사에 따라서, 어떤 동사냐에 따라서 뒤에 뭔가가 더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 뭔가가 바로 두 가지인데, 바로 목적어와 보어입니다. 자, 목적어가 무엇인지, 보어가 무엇인지 아마 다들 아시겠지만 그래도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바로 다음 페이지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가 영어를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4대 구성 요소입니다. 요 네 가지가 바로 문장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건 말고도 말입니다. 소위 말하는 꾸며주는 말, 즉 수식어라는 게 영어엔 존재하겠죠. 자, 그런 것들이 붙어서 말을 좀 더 좀 아름답게, 좀 더 깔끔하게 꾸며주고 있습니다. 됐죠? 이 다섯 가지는 앞으로 자주 나오니까 꼭 눈에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영어 공부의 핵심은 무엇이다? 얘기했죠? 영어는 어순의 언어이기 때문에 바로 영어식 어순 감각을 익히는 게 영어 공부의 핵심이라는 걸 명심하시고 앞으로 이걸 공부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강의 마치고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